6월 11일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심장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고 이희호 여사께서 발세하셨습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우리 정치권에 보여주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분단 극복과 정치 안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부인을 넘어서 든든한 정치 동반자로서의 이희호 여사의 삶은 우리 여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 곁으로 가셔서 생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삼가 부인의 영국을 빕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좋은 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누구를 겨냥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굳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에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좋은 말로 포장된 왜곡과 선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위험한 정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최근의 언행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해 영웅들의 가족을 초청해 김정은 사진을 보여주고 호국 영령들 앞에서 북한 정권 요직 임무를 추켜세웠습니다. 틀린 행동이었고 또 아픔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김원봉 서훈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슬쩍 물러선다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분열이 봉합되지 않습니다. 귀국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파행의 과정과 이유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봅시다. 여야 간 불화와 정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대통령의 파당 정치가 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치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국정을 살펴야 할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의 가장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불법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도 결국은 공수처에 대한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집과 오기가 의회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 부추기기 정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 재해재난, 경기 부양, 그 무엇도 찾기가 힘든 세금 일자리 추경, 총선용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고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어떻게든 국회 문 열어 일하려는 야당에게 들으라는 듯이 국정 실패를 야당 탓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생국회의 대표적인 반대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야당 공격이 줄어들수록 대통령이 전면적 정치 투쟁을 삼가할수록 국회의 문은 그만큼 더 빨리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순방 직후 대국민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의도를 향한 적대 정치 그만두어 주십시오. 대통령의 복심, 여당 선거 실세, 선거법 위반 실세가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만났습니다. 선거 실세가 선거법 위반 실세를 만났죠. 선거 기획과 불법 선거 혐의의 묘한 콜라보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증폭시키는 양정철 원장의 잘못된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난폭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미래로 관권선거의 진한 냄새를 풍기더니 주요 지자체장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지자체 연구기관마저 동원하는 의혹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드루킹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혐의자 김경수 지사를 만났습니다.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양정철 원장이 댓글 밑작업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실세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은 바로 조작선거입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깊은 의구심도 민주연구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서는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민심을 듣기에는 문심에 너무 가까운 자리가 민주연구원장 자리인가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정보를 받고 지자체가 만들어주는 공약 받고 이제 매크로까지 받아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부정선거의 먹구름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관권선거, 조작선거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여당의 불법선거 획책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지난 서훈 국정원장과의 미래의 경우에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국가정보원이 민주당 선거정보원으로 전락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서훈 원장은 반드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관권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각 여당 소속 지자체 연구기관이 민주당의 공약 작성팀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 감시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탈과 비행들은 국민의 심판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난 숱한 그런 과거의 이러한 유사한 선거들의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